많은 엔젤리노들의 사랑을 받는 마운틴 볼디 인근에 스토다드 봉이란 멋진 산이 있습니다. 왕복 6마일 거리에 1140피트를 오르게 되는데 왕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후반부에 약간 험한 곳이 있긴 합니다만 등산로는 대부분 완만한 소방도로를 걷습니다. 도심에서 마운틴 볼디로 운전해 가다가 마운틴 볼디 빌리지 1.5마일 전에 우측으로 사인이 나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도록 합니다. 산 허리를 따라 비포장 도로가 나 있는데 깊숙한 곳까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스토다드 봉은 1880년에 이곳에 리조트를 만들었던 스토다드란 사람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천식으로 고생하던 그는 도심을 떠나 마운틴 볼디 인근에 산세 좋고 물이 흐르는 이곳으로 이주하여 지냈다고 합니다. 10월 하순이어서인지 단풍나무가 노란색으로 곱게 물들어 있습니다. 덜풀들이 은은하게 피어올라 산행하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저와 함께 잠시 걸어보시죠.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녕 기쁨이 들게 하여주고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들이여 끝없이 머물게 약 2마일을 올라오면 길을 나무로 막아놓았는데 스토다드 픽은 오른편 봉우리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봉우리가 정상이 아니고 조금 더 가야 합니다. 이쪽은 잔 가지들이 무성한 숲을 지나게 되어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입는 게 좋겠습니다. 중간부에 약간 험한 지형이 나오므로 조심해서 건너갑니다. 드디어 스토다드 봉 정상에 올랐습니다. 저 멀리 마운틴 볼디 봉우리도 보이면서 주변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아주 멋집니다. 하산하는 길도 운치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오면 아래편으로 폭포 가는 길이 나옵니다. 시내가로 내려가는 길이 조금 험합니다만 조심해서 내려가면 맑은 시냇물이 나타납니다. 폭포수가 아주 멋집니다. 징검다리를 건너 물길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이런 때는 아예 발을 적실 각오를 하고 등산화를 신은 채 물길을 걸으면 더 안전합니다. 산행을 마치고 근처 피크닉 테이블에서 진국 설렁탕면으로 점심을 합니다. 가을 단풍길을 따라 정상뷰가 멋진 봉우리를 오른 후 맑은 시냇가 폭포를 구경하고 온 멋진 하루였습니다. 그 곁에 살고